안녕하세요. 예쁜 쓰레기 만들기 장인 예스만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요걸 만들어 볼 겁니다. 다들 아이들 크리스마스 선물들은 준비하셨나요? 저는 아이들에게 주로 레고 선물을 합니다. 왜냐고요? 가장 무난하니까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저희 집에도 여러 지인과 친지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로부터 많은 레고 선물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선물 받은 레고들은 거의 다 제가 만든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만드는 것을 좋아하기에 간단한 레고 한두 개 정도는 괜찮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블록 수가 몇천 피스가 되는 대형 레고 선물들이 몇 개씩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레고를 조립하다가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레고 블록을 넣으면 레고가 완성돼서 나오는 레고 자판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 레고 블럭을 넣으면 안에서 조립이 되어 완성품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아니라서 그냥 레고 완성품의 부품들을 넣으면 미리 준비된 레고 완성품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그래도 완성품의 부품이 거의 다 들어가야만 나오지 적거나 많으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판기 케이스를 만들 건데 레고의 가장 대표적인 블럭이라고 할 수 있는 8핀짜리 블럭 모양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8핀짜리 블럭 한 변의 길이에 23배만하게 만들기에 실제로 이만한 크기의 블럭을 만들려면 제 계산이 맞다면 8핀짜리 블럭 12,167개 정도가 필요하겠네요. 레고 블럭 핀 가운데를 보면 레고 로고가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표현해 주려고 했지만 CNC나 레이저 커팅기가 있지 않는 한 로고를 커터칼로 똑같이 8개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레고 블록 핀을 레고 부품 투입구와 배출구를 만들어 전체적인 형태가 훼손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인 형태가 완성되었으면 아까 만들었던 무브먼트를 장착하고 레고 부품 투입구에 레고 부품들이 자판기 안에서 흩어지지 않게 부품 공구 트랙을 일평형으로 만들어 정확하게 지정된 박스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장착하여 줍니다. 이로써 조립 과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도색을 할 건데 처음엔 금색으로 칠하려고 하다가 빨간색으로 칠했습니다. 주로 빨간색 계열 자판기들이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다음으로 편말 작업을 할 건데 투입구와 배출구 편말은 2mm짜리 포맥스에 커팅 작업한 시트지를 붙이고 말풍선 모양에 따라 커터칼로 잘라 자판기에 붙여주면서 모든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어떤가요? 괜찮은 것 같나요? 완성되고 보니 레고 로고가 없는 것이 좀 아쉽네요. 이번 건 뚜껑은 없고 뒷면에서 상품을 넣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그냥 누르면 아무런 작동이 되지 않고 레고 블럭을 넣어야 하는데 편말에 표시된 핀을 빼고 완성되기 원하는 레고의 부품을 빠짐없이 출구에 모두 넣어줍니다. 사실은 설정상 그런 거고 실제로는 완성품 부피만큼의 다른 블럭을 넣어도 나오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부품을 다 넣고 나서 버튼을 누른 후 배출구 편말이 표시된 핀을 열면 짜잔! 이렇게 완성된 경찰차가 나옵니다. 진짜 올 크리스마스에는 몇천 피스 되는 대형 레고를 만들어주는 자판기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산타 할아버지가 제 소원을 들어줄까요? 여하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